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에서 총괄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래입니다. 2021년 5월 설치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4.15의 이행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으로서 각 부처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산림 등 흡수원, 탄소 포집 기술 등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11년에서 20년 평균 1.09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폭한, 폭염, 태풍, 허리케인 등 극한 기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종 전염병으로 인류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일으켰고 잠재적으로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격한 증가로 분석됩니다.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의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가들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각 국가나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 노력은 기후변화 문제가 공유지의 비극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외부 효과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은 개별 국가가 부담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용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도 누리기 때문에 부담은 지지 않고 혜택만 향유하는 무임 승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협약을 통해 전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대되자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고 2019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 동맹에 가입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탄소중립 관련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였는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서는 감축 목표를 40%로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재정립하고 위원회의 민간위원회는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 사업 추진 시 기후 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제도, 국가 예산 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산업 구조 전환과 산업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탄 기반 산업, 내연 기관 산업 등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종 전환 및 지역 경제 대책, 고용 안정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기본계획, 지방위원회 등 지역의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 환류토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지역의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 체계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국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주거는 기존 건물 대비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를 위해 공공 건물 건축부터 우선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경제적 인센티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교통에서는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다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기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소비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고 전자영수증, 무공해차 공유 등 소비자의 녹색가치 투자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포인트제 등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내 탄소중립 체계 및 내용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 주기별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교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이자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